11시, 매주 11시마다 무대 꾸며주고 계시네요. 보컬리스트 김세현 씨고요. 여러분, 아까 우리 루코 씨랑 마찬가지로 저희 뮤지션들도 유튜브 하고 있고, 인스타하고 있고, 네이버 이렇게 세 군데에서 김세현 이렇게 검색하시면 최근에 나온 싱글 앨범 수채화라는 곡이 있고, 또, 룰라비 포 호찌라고, 네. 본인 자작곡 노래 있거든요. 올해 나온 두 싱글이니까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세현 씨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세현입니다. 오늘 그 번개 저기 거리에서 무슨 경기 살리기 프로젝트인가 이런 거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축제 분위기가 나와서 되게 좋았습니다. 저기 막 오리 같은 거 건져가지고 밑에 있는 숫자 합하면은 막 그런 걸로 상품도 주고 하는데 좀 자주 이런 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반,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북적거려서 힘들다 반 이런 마음이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는데요. 그 저기 중앙공원에서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완전 축제광이셔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도 이제 축제를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항상 우리랑 그 축제에 가서 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데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가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. 스타이즈본의 쉘로 이거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.
제가 이제 막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도 하고 막 틱톡 이런 것도 하고 릴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되게 뜻하지 않게 틱톡에서 100만 뷰가 나온 영상이 있었어요. 그 무슨 디스코드 커버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보통 한 5만 회 정도만 나와도 진짜 많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만 회가 나와서 처음에는 되게 너무 기뻤거든요. 근데 이게 처음으로 관심을 막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.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악플이고 절반 정도는 이제 응원해주시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처음 그렇게 악플 많이 받아봐가지고 이제 엄마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고 나서 아 이게 참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막 사회생활 할 때도 제가 잘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과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처음에 20대 초반까지는 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?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하고 화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겠구나 뭔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게 좀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. 왜냐면 사람들마다 가치관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되게 저의 커리어에 많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길이 남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. 제가 요즘에 약간 7080? 8090 막 이런 노래 좀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토이님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좀 쉬고 계시지만 노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불러드리겠습니다.